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칸트입니다. 오늘 리뷰를 하는 제품은 모렐리아 제품입니다. 모렐리아 제품인데, 어떤 제품이냐. 여러 번 지금 숏으로도 올려드리고, 여러 형태로 영상으로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모렐리아 살라 재팬 TF입니다. 살라 재팬 TF는 그동안에는 국내에는 충분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제품이고,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이 세간의 평가, 이전 모델에 대한 평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나 있는 상태고, 그 평가의 또 이제 핵심은 뭐냐 하면, 그 신발이 이게 소족 감각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표현하는 맨발 감각은 잘 구현이 되지만, 이 아웃솔이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기역니언 스터드,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이제 그립이 너무 떨어진다 하는 것과, 사실은 이제 그렇게 그립이 떨어지는 신발인과 동시에 어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얇고 가볍기 때문에 슈즈의 장기적 홀드성이 저하가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족부 쪽에 미드솔이 없는 구조로 딱딱한 그 풋살장에 들어가서 그라운드를 밟게 되면, 본인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본인들은 잘 모르지만 족저근막염 같은 게 오기 쉬운 구조, 신발의 구조가. 특히 이제 쉔크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아치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않으면, 되게 평발인 분들은 아킬레스 건념이 오기가 쉽고, 아치가 높으신 분들은 족저근막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 걸리니까 족저근막에 가든지 아니면 아킬레스 건념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쉽게 이해가 되죠. 근데 그런 신발을 신고 내가 예를 들면 미즈노의 얇은 제품들, 이런 것들, 캡텐도 예외는 아닙니다. C3 제품도 예외는 아니고, 이런 거를 장기 반복 사용을 할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비엔조트 인솔 이런 거를 교체를 하라, 무조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은.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TF가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쉔크 강성의 단점도 좀 보완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쉔크 강성을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발의 통증, 피로도 이런 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신발들이 TF를 사용할 때 유의점을 알려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극대화해서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제품이 이전에 요 모렐리아 살라 제품이었어요. 요 제품 바로 전에 나왔던 이 전족부 쪽에 미드솔이 없는 구조. 물론 이제 그것도 워낙 이 미드솔이 전족부에 없고 얇기 때문에 공을 위에서부터 발바닥으로 밟거나 하는 플레이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소위 말하는 직접적 발바닥에 한 터치감, 이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 제품들이. 그러나 만약에 11대 11 경기를 한다든지 조금 인조잔디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좀 딱딱한 구장에서 그런 신발을 신고 스프린트를 많이 하는 큰 경기를 치렀다, 그럴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누적된 피로, 누적된 부담에 의해서 이제 발에 통증이 생기거나 이러죠. 그래서 제 경우에는 이 모렐리아의 살라 재팬이 나왔을 때 어퍼의 핏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은 상당히 마음에 들고,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C3나 단순 이 어퍼 핏만 본다 그러면 C3랑 모렐리아 살라는 거의 누가 더 좋더 나쁘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핏감 자체가 뛰어난 신발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었는데, 미드솔 앞쪽 부분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이게 너무 납작한 것 때문에 이 살라는 깊이 제품이었어요, 저한테는. 예를 들면 어퍼 핏만 본다고 하면 이 살라 TF가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었던 아슬레타나 그 다음 캐피텐이나 이런 제품들보다는 오히려 더 뛰어나고, 그 다음에 C3랑 거의 대동소이다 할 정도로 좋은 제품이고, 전체적인 미세한 길이감 차, 예를 들면 길이감상에서 이 라스 구조에서 이제 결정된 길이감,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쪽, 뒤쪽에 힐 쪽이나 이런 쪽에 있는 패딩 두께에 의해서 차이 나는 전체적인 길이감에서 1, 2mm라도 이게 아식 C3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더 유리한 조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길이와 발보를 더 잘 충족시켜주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장기 사용에서도 아마 길이감상에서는 아슬레타가 2.5mm 정도 좀 신다 보면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합사이즈가
합사이라는 게 5mm가 아니라 2.5mm를 말하는 겁니다. 제 경우에는. 그래서 2.5mm 사이즈 정도가 차이 나는 정도로 약간 남게 되고 이러는데, 사실 이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길이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퍼펙트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미드솔이 너무 낮다. 그래서 발에 충격이 상당히 많이 간다 하는 점. 바로 그 점 때문에 아슬레타를 좋아하죠. 왜냐하면 A005는 미드솔이나 이런 것들이 앞쪽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보면 지금 이 캡틴 같은 경우도 미드솔이 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어디까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만져보면 제법 두툼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전반적인 쿠셔닝 상태도 상당히 좋고 하기 때문에 이 제품도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고, 그 다음에 뭐 좀 시간이 지났었던 A001이긴 하지만 A001이나 A005나 기본적으로 아슬레타인 경우에는 미드솔 이렇게 쭉 높게 되어 있고 뒤축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아슬레타를 신는 사람들은 굉장히 발이 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미드솔의 이 두께가 두꺼워서 뒤쪽이 너무 높다라든지 그런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제가 이제 선호하는 경향성은 저 부분이기 때문에 저게 너무 낮으면 별로다 하는 느낌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미즈노 모렐리아 1세대 제품이 나왔을 때 느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뒤축은 지금 여기에 있는 뒤에 이 부분들은 단단하게 구성을 해서 힐 쪽을 잡아주는 구조를 갖고 있고, 하지만 막상 이 앞쪽으로 오게 되면 여기에 전체적인 창의 두께는 상당히 두껍지만 미드솔이라고 할 만한 여기에 있는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에바들이 앞쪽으로 가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느낌은 아니어서 이게 상당히 좀 그 단단한 느낌을 받아요, 신발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를 탈피한 제품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도달한 거고, 저런 제품을 쓰다가 이제 이런 파루카스처럼 미드솔에 길게 나와 있고 그 다음 뒤축이 높고 그러면서 신발의 이 전족부 쪽에 창의 두께가 쿠셔닝에 의해서 발이 편하고 라스트가 편한 신발, 그런 것들을 이걸 딱 얻게 되면 그 전부터는 모렐리아고 뭐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제품을 거의 10년 가까이 사용을 했고, 그 다음 이 제품만 세 켤레를 구입을 할 정도였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았냐 하는 거죠. 지금 기준으로 봐도 좋아요. 물론 무게가 뭐 여기에 이제 단단한 PU 같은 게 들어가 있고, 보조 스터드처럼 이 당시에는 또 토션바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하여간 안정성과 그 다음 볼 컨트롤성이나 아니면 장기적 사용에 따른 피로도나 이런 거 신을 때는 족적 음악 같은 게 온 적이 없어요. C3라든지 이런 거 신고 나면서부터 이제 족적 음악이 오기 시작하고 이런 거지.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좋은데, 어쨌든 그런 단점들이 있으니까 그동안에는 기피를 했는데, 비로소 이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그냥 단순하게 미드솔의 에바 정도를 적당한 에버를 넣은 것도 아니고, 미즈노 에너지라는 미즈노에서 개발을 여기 적혀 있는, 미드솔 전용 소재.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들도 여러 종류의 형태를 미드솔로 씁니다. 여기 아식스 같은 C3 같은 이 플라이폼이라고 되어 있는 이 소재를 쓰는데, 이 플라이폼의 소재와 구조 이런 것들이 적당한 정도의 쿠션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축 TF를 신거나 할 때 단단한 구장에서 신는다는 인식 때문에 높은 쿠션을 갖고 있고 푹신푹신한 걸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푹신푹신한 신발들은 되게 축구에는 부적합합니다. 부적합한 이유는 일반적인 러닝과 다르게 그 축구 경기에서 동작은 단순 러닝처럼 일직선상을 뛰는 게 아니라 방향전환도 해야 되고 체중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양발 중에서 한쪽 발에 한쪽 다리 쪽으로, 특정한 다리 쪽으로 체중이 급격히 쓸려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 경우에 쿠셔닝이 너무 말랑말랑하게 되면 이 발의 안정성이, 지면 그라운드 컨택에서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일반 축구화들은 여기 중간에 쉔클을 강성을 강하게 만들어요. 이유는 천연 잔디 표면이 부드럽고 하기 때문에 그 부드러운 표면에서 슈즈의 스터드가 박히면서 발에 뒤틀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안정되게. 그러니까 늘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쉔클 강성은 킥력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파루카스가 보여주는 게, 파루카스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이 하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일반적인 고무 배합된 여기에 있는 스터드와 같은 그런 소재가 아니라 플라스틱이에요. PU. 그런 PU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되게 단단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유는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그 안정성을 높여주는 구조인데, TF는, 문제는, 최근에 나온 대부분의 TF들은, 어쨌든 신발의 무게를 감소함과 동시에, 충격 흡수를 해야 하는 이 미드솔의 기본적인 특징 때문에, 쉔크 강성을 올릴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이 플라이폼이라든지 아니면 이 미즈노에 만든 미즈노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경량이고 그 다음에 고반발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또 내구성도 심지어 뛰어나요. 그러나 어쨌든 쉔크 강성을 올릴 수 있는 소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 지금 C3랑 비교할 때 요 부분들을 제가 여러 차원에서 이제 그 중점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우선 이 C3인 경우에는 지금 풀 캥거루예요. 여기는 풀 캥거루가 아니라 캥거루와 인조 가죽이 섞인 하이브리드잖아요. 물론 이거 차이도 있습니다. 이거 차이도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 캥거루 가죽을 사용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용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어퍼의 텐션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 아식스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 텐션 떨어지는 것을 막고 장기적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족부 쪽에 라이닝을 캠브렐사 제품을 쓰고 있어요. 요 파르카스에 쓴 제품과 동일하고 이건 아들러에도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거기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BMZ 개발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축구에도 사용이 되고 있고 캠브렐 소재는 굉장히 내구성을 갖추고 있는 소재고 내마모성도 갖추고 있어서 양말을 신고 벗고 하면서 굉장히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 라이닝 자체가 크게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라이닝에 크게 변화가 없다 그러면 어퍼를 비교적 잘 잡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캥거루 가죽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성형 단계가 지나고 사용 단계에서 본격적인 사용 단계가 쭉 이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어퍼가 텐션이 떨어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어퍼상에서 이 미주어 제품인 경우에 그 여기 사용된 인조 가죽은 그러한 텐션 저하, 물에 묻거나 하는 이 외부적 기후 환경의 변화에 따른 텐션 저하가 이 가죽보다 급적 변화가 크게 일어나진 않지만 문제는 미주노에 사용되고 있는 사이드의 어퍼는 어퍼와 라이닝을 포함한 두께 자체가 얇아요. 얇기 때문에 물론 이 인조 가죽이 내구성이 있어서 발을 신발을 끈을 단단하게 묶고 있으면 발을 랩핑을 하고 있는 상태 완전히 오버롤로 랩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요 자체에 갖고 있는 정도에 한해서 홀드성을 계속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두 제품은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방금도 이 리뷰를 하기 직전에 다시 이 제품을 두 개를 비교해서 신어보면 그 착화를 했을 때 제 발 기준으로 해서의 사이드의 발볼의 그 텐션 발볼의 크기에 대한 감, 그 다음에 뭐 힐 쪽. 왜냐하면 이쪽 힐 자체가 지금 이 중족부 쪽에서 딱 맞아 떨어져서 여기를 홀드하고 있기 때문에 뒤꿈치를 잡고 홀드를 해서 앞쪽까지 다 해서 신발의 안정성을 높이는 느낌과는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어쨌든 여기가 일단 잘 맞게 되니까 이건 사실 끈을 단 묶지 않더라도 웬만한 뭐 쇼게임이나 이런 거는 경기를 치르더라도 신발이 벗겨지지 않을 정도가 되거든요. 적당하게만 이 끈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신발을 신고 있어도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베타처럼 텅 일체형 구조를 굳이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텅 일체형으로 강제 압박을 하는 특히 전족부 발등 위쪽으로 강제로 압박하는 구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베타 라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면 그거 아니더라도 신발의 이 볼이나 길이만 잘 맞고 그 다음 힐 컵 쪽만 발이 뒤쪽에서 잘 안착이 되게 되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자 그러면 이 두 제품은 뭐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출시 가격으로는 이게 좀 높은 편이고 아마 일본 내 출시 가격으로는 거의 비슷한 가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일본 가격을 정확히 비교는 해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뭐 최근에 엔화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한 18,000원 정도고 이게 우리나라 출시 가격으로는 219,000원 정도 되는데 엔화 가격으로 따지면 이게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나오긴 하지만 이건 뭐 한국에 있는 미즈노 코리아가 비싸게 받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일본 내 가격 기준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가격이 아닐까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뭐 풀 캥거루 가죽으로 사용하는 쪽이 더 고급이지 않냐 이런 느낌을 받죠. 실제로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저도 이 오리지널한 클래식한 이 풀 캥거루 가죽을 좋아해요. 좋아하기는.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구할 수가 잘 없다. 뭐 시중에 있는 것들이 중국판이고 중국판 대부분은 이제 가짜로 의심할 수밖에 없고 뭐 그러니까 선뜻 사기가 좀 꺼림직하다 이러죠. 그런 분들은 그럼 이걸 신어도 되냐? 당연히 신어도 되죠. 왜냐면 비슷한 핏감을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그럼 이걸 신었을 때 최초로 이 상태 새 신발 신었을 때 두 제품에 그러면 차이 나는 거는 뭐냐? 사실은 이 뒤쪽에 미조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이 에너지 저기 뭐지? 미드솔. 이걸 이렇게 눌러 보면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이 텐션 이 탄성이 이렇게 손으로 늘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거를 여기 지금 C3에도 이렇게 적용해서 비슷한 힘을 가하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거의 비슷한데 실제로는 이 미즈노 플라이폼 쪽이 조금 더 단단하게 느껴져요. 조금 더 단단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제품을 두 개를 놓고 매장에 가서 내가 신는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한쪽은 앞코가 많이 안 들려 있는 데 비해서 미즈노 쪽은 앞코가 이렇게 들려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토업이 되어 있다는. 이렇게. 근데 이 토업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현재 러닝화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 논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개 이제 전문 러너들이 사용을 하는 제품들의 최근에 경향이 이제 카본이잖아요. 카본 플레이트가 이렇게 이제 휘어져 있고, 그 휘어져 있는 카본 플레이트가, 제가 지금 카본 신발이 없기 때문에 좀 보여드리기가 힘든데, 그 카본 플레이트에서 대부분, 그런 신발도 대부분이 토업이 되어 있어요. 토가 위쪽으로 향해. 예. 이 토업이 되어 있는 거는, 러닝을 할 때, 발이 지면을 받고, 이거를 차고 올라가서 움직임을 해주는. 그래서, 예를 들면 스프린트라든지, 아니면, 신속한 동작 움직임. 보폭의 움직임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 러닝화에서 최근 이슈 중에 하나가 화제가 중에 하나가 이 롤업, 롤링 시키는 이 신발의 구조예요. 신발의 구조. 근데 그 롤링이 되는 신발의 단점이 뭐냐 하면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미즈노 신발들은 이 아식스랑 집 두 개를 딱 비교해서 운동장에 딱 신고 편편한 아스팔트 바닥에 딱 신으면 미즈노 플라이폼으로 설계되어 있는 이 아웃솔은 딱 신으면 발바닥 전체가 그라운드에 딱 달라붙는 느낌이 들고 당연히 신발 앞쪽 코가 들려있는 이 토업되어 있는 이 신발은 신으면 그 발이 약간 들려있어요. 그 이야기인즉슨 전체적으로 닿는 느낌은 안 든다 이거죠. 그런데 두 제품의 이 신발의 구조 차이에 의해서 만약에 민첩한 움직임을 하려고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하냐? 그럼 이쪽이 유리해진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토업이 되어 있는 쪽이. 발가 쪽으로 발을 이런 식으로 발가락을 활용을 해서 움직이는 게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보면. 반면, 평상, 이런 발가락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지면에 닿는 부분이 줄어드니까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 대신 C3는 그 점에서 뛰어나다. 그러니까 아식스는 이 제품뿐만 아니라 축구화들도 대부분 아웃솔 설계가 제가 보기엔 미즈노보다 오히려 더 뛰어난 거 아닌가 하는 정도로 굉장히 아웃솔 이 설계한 능력이 떨어지고 그 대표적인 게 제가 봤을 때는 그거예요. 그 DS 라이트 에이지 요번에 새로 나온 거. 그러니까 아웃솔 플레이트를 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발이 편하도록 만들어주느냐 하는 데 대한 연구는 아식스가 좀 더 앞서 있지 않냐 하는 그런 느낌이고 미즈노가 뭐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일본 내 환경을 고려를 한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미즈노 축구화의 그 이 TF류의 아웃솔의 설계 이거는 뭐 이 제품뿐만 아니라 이전 제품들도 2002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시절부터 썩 만족스럽진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것들 이런 지금 이 앞코가 들려 있어서 민첩성이 가능하고 민첩성을 택할 것이냐 안정성을 택할 것이냐 하는 두 가지 기로에서 내가 어떤 것을 택하더라도 사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신다 보고 신발 자체가 적응이 되고 나면
그러한 차이, 그 차이는 굉장히 사실 매 경기 때마다 실감하기 어려워. 왜냐면 한쪽만 계속 신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에는.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더 낫더라 하는 것들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보면. 그거는 체감하기 쉽지 않은 거고, 어쨌든, 두 제품 사이에 그 비교, 그러한 점에서의 비교가 실질적으로 제품 구매 비교, 그러니까 제품을 구매를 할 때 비교의 대상으로 척도, 기준으로 삼을 만한 요소냐 하면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자, 그리고 이 신발은 두 개 무게차도 현격합니다. 실질적으로 미즈노 제품, 이런 이 제품은 손으로 들었을 때 굉장히 가벼워요. 느낌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을 들었을 때랑은 체감상으로도 굉장히 가볍다 안 느껴요. 실제로 205g 밖에 안 되니까. 반면 C3는 225g입니다. 물론 C3 225g은 캐피텐이나, 그 다음에 아슬레테에 비하면 훨씬 가볍죠. 20, 30g 이상 가벼운 무게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가벼운 무게가 됐고, 또 이 뒤축도 지금 이전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저 PU 같은 걸로 처리가 되어 있었는데 비해서 여기서는 이제 스웨이드 타입으로 바뀌면서 조금 더 고급스럽거나 조금 더 그 뒤축의 홀드성이 좋아지도록 잘 잡고 있도록 하는 그런 미끄러움을 조금 더 방지해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개선이 되는데 C3는 여전히 똑같아요. 물론 뭐 C3는 원래 C3가 나왔던 시절의 모델이 그대로 반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개선 모델이 없죠. 예, 그냥 몇 년 전에 나왔던 최초 형태를 그대로 유지 고수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언젠가는 이제 C3가 폐기가 되고 C3를 대체할 만한 엘리트급의 TF가 아식스에서 나올 가겠지만 그때는 또 아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데 어쨌든 미즈노의 지금 새로 나온 살라 재팬 TF인 경우에는 이전에 이 모렐리아를 기피하게 했던 피했던 그래서 이걸 피하고 아슬레타나 그 다음 캐피텐이다 아니면 뭐 시스리다 이런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국내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대표적 신발이 됐다. 물론 가격은 비싸죠. 219,000원이니까 TF 하나가 비싼데 뭐 어떤 분들 뭐 이런저런 뭐 쿠폰 카드 할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사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구입을 하시라 무조건 이 제품은 그냥 이만한 제품을 국내에서 뭐 할인을 받아서 지금 219,000원이라 그러지만 그 가격으로부터 원래 미즈노가 보통 출시하게 되면 20% 할인을 해줬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20% 할인된 가격이 정상 가격이라 보이는데 그 20% 할인된 가격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 사실은 가짜 C3나 뭐 중국판 이상한 C3나 믿을 수 없는 또 중국판 뭐 아슬레타 205나 캐피텐 이런 거를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제품을 사면 내가 풋살을 하든 축구를 11대 11 경기를 하든 어디에서도 그냥 편하게 신을 수 있다. 또 많은 분들이 이것과 두 개를 비교해서 그립력을 비교를 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천원 잔디가 아니라 인조 잔디고 그 인조 잔디의 잔디 길이가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고무칩의 양이 동일하다. 그랬을 경우에 두 제품을 비교를 하면 이 제품상으로 그립력 차이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게. 이 TFI 대부분의 지금 문제점 중에 하나는 TF를 신음으로써 쿠션이 있는 장치를 신으니까 인조 잔디의 딱딱한 면에서 쿠셔닝의 도움을 받아서 발목이나 허리나 무릎의 그 피로도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지만 반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TF의 그 인조 잔디인 나일론으로 만들어지는 인조 잔디와의 이 마찰력에 대한 과그립성 때문에 오히려 부상 위험이 FG를 신는 것만큼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TF를 신고 그립이 떨어져서 내가 스파이크처럼 치고 나가는 느낌이 없어서 이게 싫다 이러는 분들 가끔 계시잖아요. 물론 그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이거 신으면 만족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MG 제품을 신고 스프린트를 하나, 이 제품을 신고 스프린트를 하나, 기본적으로 제 100m 스프린트 기록 자체 변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신발의 스터드에 의한 도움에 있어서 내가 스피드를 얼마를 더 증가시킨다 하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접지력 접지력 하는데 스터드 모델에 비해서 이 제품의 접지, 다시 말하면 이 그라운드에 신발의 바닥에 닿는 전체적인 접지 면적이 이쪽이 훨씬 큰데 스터드 모델보다 이게 접지력, 다시 말하면 그라운드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힘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스터드가 박히는 구조라 그러면 굉장히 깊게 박히는 구조라 그러면 스터드 강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인조구장에서는 스터드의 그립, 그 운동장의 그립을 발생시키는 요소가 스터드는 피우기 때문에 오히려 미끄럽고 길이가 짧으면 대신에 인조잔디 상태에서 잔디의 나일론 상태가 골고루 퍼져 있는 상태라 그러면 나일론과의 마찰력이 이 고무가 더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게 안 미끌려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기가 있거나 이래서 그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요소가 중간에 물이라는 요소가 개입이 되게 되면 이 TF의 고무창이 미끄러질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반면에 그라운드 상태가 말라 있다 하면 이 TF의 그립을 우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고알레 제품을 쓰든 미즈노 제품을 쓰든 아디다스 제품을 쓰든 나이키 제품을 쓰든 기본적으로 크게 여기 이 고무창 때문에 인조잔디에서 미끄러져서 정상적인 플레이를 할 수 없다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이 두 제품 사이의 아웃솔을 비교하기도 비교해서 어떤 쪽이 그립이 더 낫다 못하다 하는 걸 비교하는 건 어렵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남는 거는 소위 말하는 감성만 남게 되죠. 우리 아식스는 국내에서 모르겠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아식스가 축구화를 만드는 회사다 이런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처럼 뭐 70년, 80년대부터 이 아식스 제품을 보고 신어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이 제품에 대한 향수들이 있거든요. 아식스 제품에 대해서. 오히려 미즈노보다 이 아식스가 제 경우에는 아식스 샤페 모델들을 70년대, 80년대부터 봤기 때문에 오히려 미즈노보다 아식스가 제 경우에는 더 전문적인 축구화 브랜드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보던 시절에는 미즈노가 제대로 된 축구화를 못 만들었으니까 비로소 85년 넘어가면서 모렐리아가 나오면서 아 미즈노도 축구화를 만드냐 하지만 이미 아식스 샤페 모델 같은 것들은 70년대 중후반부터 저는 봐왔기 때문에 이 오히려 더 전문적인 브랜드처럼 느껴진다 이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현대 축구화로 넘어와서 모렐리아가, 그러니까 아식스는 뭐 샤프에서 뭐, 그 다음에 인젝터에서, 최근에 DS 라이트, 플라이 뭐 이런 걸 넘어오는 쭉 과정을 거치는데, 미즈노는 모렐리아라는 단일 브랜드, 축구 브랜드 하나를 가지고 지금 35년, 40년째? 85년부터 거의 40년째잖아요. 그렇게 쭉 전통을 이어오고 이 브랜드를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제품을 업그레이드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격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두 제품 중에서 감성적으로 뭐를 선택할래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이걸 선택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당장 내가 이거를 갖고 있는데 이걸 사야 되느냐 이거는 오히려 순전히 뭐냐 하면 내가 이 축구화를 좋아해서 경제적으로 이걸 살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걸 즐기는 사람이다 그럼 당연히 사는 거고 만약에 내가 경제적 여유가 없다 나는 이거를 현재 잘 신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이걸 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산다 그래서 이걸 사는 것과 비교해서 더 뭐 달라지는 것들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발이 편한 TFR을 신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두 제품은 그 특성이 사실은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달라지는 거는 뭐냐면 그때 어퍼의 특성이 비슷해서 전체적인 어퍼의 홀드감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 남는 거는 뭐냐면 아웃솔, 그러니까 미드솔의 텐션이 어느 정도 잘 받쳐주고 반발성을 오랫동안 유지해주냐 이 차이거든요. 근데 아식스의 플라이폼도 그렇고 지금 여기 재팬 제품에 들어가게 되는 미즈노 에너지도 고반발성 제품이어서 미즈노 에너지와 관련된 3년 전에 미즈노에서 올린 영상을 보면 그 아식스의 예전에 겔패드 같은 거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쇠구슬을 떨어뜨리면 겔패드 그냥 착 달라붙어 버리잖아요. 그건 이제 충격을 흡수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동일한 고무 패드 같은 걸 깔아놓고 쇠구슬을 두 개를 떨어뜨리는데 에너지 젤 쪽에 있는 것들은 이쪽에 있는 거는 떨어지면서 기존의 에바폼이나 이런 것들은 아시스 겔패드처럼 그 쇠구슬이 탁 하고 그냥 달라붙어 버리는데 에너지 젤 쪽은 바운싱이 계속 된다 이거예요. 바운싱. 그러면 탄성과 동시에 리터닝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쪽에서는 이게 더 낫다.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고반발성을 갖고 있는데 상점이 뭐냐면 강한 힘이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눌러지더라도 여기에 이 미드솔에 고무 강성,
이 강성의 변화가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일정한 정도의 이 미드솔의 쿠셔닝이 장기적으로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제품은 각각의 특성, 이 디자인이나 이런 뭐 디테일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오히려 다른 점보다 굉장히 유사한 특성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예를 들면 TFR를 내가 사용을 한다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두 제품의 유사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유사성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편하고 좋은 신발이다.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신어도 편하게 신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볼 컨트롤성이라든지 장구적 내구성 이런 거에 있어서도 손색이 없는 제품이다. 그러니까 이게 있으신 분들은 굳이 살 필요가 없는데, 내가 이거 있는데도 이걸 사고 싶어. 그럼 당연히 사야죠. 사고 싶은 걸 사려고 돈을 벌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이게 없다. 근데 TF 좋은 거 하나 사고 싶다. 그냥 바로 가서 사세요. 전혀 후회할 거예요. 축구화, 스터드가 달려있는 축구화를 신어도 우리가 맨발 감각이랑 느끼기 좋잖아요. 그죠? 워낙 나이크, 미즈노의 모렐리아2나 네오 같은 것들 탁 신으면 발에 밀착되는 감이 뭔가 착 달라붙는 느낌이죠. 그거는 밴드로 되어 있는, 턱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신발과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의 스터드가 달려있는 것들이 쭉 줄을 이루었는데, 사실은 이거 제품도 그렇고, 이전 제품들도 사실은 어퍼의 피감만으로 보면, 소위 말하는 미즈노가 말하는 맨발 감각이 극대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얇거든. 여기도 얇고,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다 얇게 되어 있고, 여기 가볍고, 그 다음에 앞쪽에 심지어 미드솔도 빼가지고, 여기도 되게 얇았고, 여기가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구조고, 여기 패딩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 패딩의 두께도 이렇게 만져보면 3mm 정도밖에 안 되는 패딩이고, 이렇게 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우리의 터치감에서 극상의 터치감이죠. 이 정도가 되게 되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제품은 풋살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11대 12 경기를 하시는 분 누구든 좋을 수밖에 없는 신발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제품 가지고 뭐 비교를 이렇게 저런 걸로 뭐 소재가 어떻다, 그 다음에 뭐 인솔이 어떻다, 미드솔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는 것은 사실은 진짜 의미가 없어요. 이 제품에. 두 제품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른 뭐 예를 들면 브랜드에 있는 그 제품들과 이 TF 하의 기준으로만 딱 봤을 때는 사실은 비교 대상이 없다 할 정도로 좋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가서 사셔도 한 1, 2년 이상은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다. 어떤 걸 구입하시더라도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대신에 지금 이 상태로 조금 신으시다가 어퍼 텐션이 조금 누그러지거나 그러면 곧바로 인솔은 꼭 교체하시라. 인솔은 꼭 교체해서 신으시라 하는 게 이 모레 살라를 본 제 편을 본 소감입니다. 물론 이제 실착 영상도 이제 그 올려드리면서 실제적인 슈즈의 느낌도 알려드리겠지만 일단 두 제품을 신었을 때 발에 전달되는 느낌이 워낙 유사하기 때문에 발바닥을 제외하면 실망시킬 누구가 신더라도. 실망시키지 않은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만큼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드립니다.